힐링센터 이종훈 목사님한테 가보자. 김동아 달려. 인면 중앙리에서 가는 길을 한번 쭉 설명을 해봅시다. 야, 이 뜨거운 날씨에 저 자전거 타는 맹렬파 여성 같은데, 아휴, 큰일 날 텐데, 이 더위에. 민들레가 위연 간염에 좋다네. 태인 합주소 지구대 표문화센터 전개요문화야. 용천리, 용산골. 소망농장이 아직 아무것도 생산을 안 하나? 저 집에 복숭아가 있잖아. 용천리 1군지, 2군지. 여기가 1구구나. 목사님들 예배 드리러 가셨구나. 오, 동진농원. 이 차는 며칠째 이렇게 가만히 세워놨네. 버렸나? 후배님 오셨구만.
어이구, 트랙터도 샀네. 농사 이제 제대로 짓는구만. 컴컴하다, 컴컴해. 밀림 정글인데 완전히. 능암. 여기서 그런 인물이 났어, 능암에서. 쌍암 삼리. 바로바로 붙었구나, 이리하고 삼리는. 는 약수터가 있고, 어유 뭐 탑차가고 턱까지 들어갔어.
위에 가서 앉아 있으면 좋을 걸. 그 서 있느라고. 이동아, 일리 뒤로 가. 일로 와. 운전은 내가 하는데 힘은 네가 들어? 야, 높구나. 290m네. 이 고개가, 쌍암재가 290m요. 저기랑 31m 차이밖에 안 나네. 트리티랑. 트리티가 321m인데. 아유, 쌍암, 이게 굉장히 높은 데네. 오늘 보니까. 천천히 완만하게 올라와서 몰랐구나. 여기 법줄이 우리 친구가 여기 있는데 이게 예 저기 옛 거 같아. 법줄이 있네. 아주 낡은 게 하나 불찾기가 있었는데
그래, 파절이도 묻혔어요? 신동이 이 길 어딘지 알아? 내북면 창미를 지나서 이제 산해면으로 산해면 산대리로 가고 있어요. 그래, 힐링센터 이연표, 이정훈 목사님, 이숙자 사모님을 만나러 또 반려견 똘똘이도 만나고 여기 멀쩡한 도로에 25등 다니지 말라고 하면 흙을 어떻게 받아? 오, 옥수수 따는구나. 벌써? 아니지? 옥수수 나왔지. 오. 참새야, 비켜라. 죽는다. 멀어, 여기가. 고기는 다 삶았어요? 가긴 다리가 있어. 이거 어떻게 선영을 잡아야지. 이 다리가 집까지. 부산 굴착기 텐.
분에 나왔지? 30분에 나왔지. 아니 출근 이따가 이제 영상 시간 보면 알지. 30분 안 걸려서 오면 헬리콥터 면허요. 지금 12시 10분 넘어. 양파 기가 막히네. 파레트를 신나 보다. 오, 이렇게 실어 와서. 힐링센터. 아 왔다. 돌멩이 좀 조금만 돌려놨으면 참 착하다 소리 듣는데. 나중에 어떡할 거야. 이 복숭아 나무가 얼마나 번지는데. 흉구어 형제들이 논을 파르려고 하는가 본데. 우리 차 때문에 저 차도 빼놨구나. 이 똘똘이 똘이야,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되도록 도와주세요. 샬롬. 똘똘이 좀 우리 보자. 행동아. 어이. 앉아 왔다. 간식이 어딨어? 가만히 있어 인마. 가만히 있어봐. 아유. 어떻게 되냐? 저리가. 야, 똘똘이 일로 와, 간식 먹어. 똘똘이 먹방. 천천히 먹어, 임마. 물도 먹고. 안녕하세요. 우리 흰둥이 영역 표시하는 게? 야, 심어 놓은 게 많구나.
봐봐요, 봐봐. 고추도 이렇게 해야지. 가지도 그렇고. 우리 거는 고추도 안 자라. 예배 중에? 야, 요거, 요거. 끝났어요. 응? 12시 넘어서 왔는데, 문화. 아이고, 주름 쉽게 털 빠진 거 봐. 어우, 수국도 폈네. 봉숭아. 어휴, 이거 뭐, 독초도 여기 같이 서 있네. 자리공, 사약이라는데. 해바라기도 아주 잘 키웠네. 아우, 파. 감나무 농사도 잘 짓고. 땅콩 없는 게 없네. 여기는 장작에 고구마에 뭐 4,500평 밭에 아유 고추 얘는 호박 산추도 이 안에 들어왔구나. 아우 농사 잘 짓네. 무화과, 포란, 예쁜 꽃들, 꽃냥기비, 무화과. 어이구, 얘도 한 자리를 차지했네. 금계국도. 어우, 수국이 요렇게 여기 이쁘게 펴놨네. 아이고, 저 수국 뿌리 내리려고 제 쳐왔나 보다. 응? 뿌리 내리게 하려나 봐. 삽목 가볼래요? 아까워서. 삽목 잘 돼. 수국이 삽목 잘 돼. 아유, 여기 땅두릅도 있고. 할렐루야.